본인은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고. 네. 선생 해도 돼. 본인은. 본인은 선생 길로 가야 돼. 아, 그래요? 선생 해. 선생 쪽으로 나가. 본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잖아.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네.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잖아. 그치? 네, 네, 네. 근데 선생 해도 돼. 선생 해. 본인은 팔자가 선생 팔자야. 응? 본인은 나라법을 먹어야 돼. 근데 고집이 한 고집 하다, 본인. 네. 내가 이거라 해야 돼. 하면 하루는 성격이야. 맞아요. 공부할 때도 한쪽만 계속 그것만 하거든요. 외고 쓰거든. 네. 본인이. 네. 그치? 외고 쓰야. 근데 여복이 없어. 아, 그래요? 장가 늦게 가. 아... 본인은 여자가 먼저가 아니야. 그래요? 본인은 출세가 먼저야. 알지? 내 명예. 네. 내가 출세가 먼저야. 먼저 출세를 해놓고 명예를 따고서 걔도 그러면 여자들이 절절절절 따라와. 따라오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하고 내년은 조금 힘들 거야. 구설수가 좀 있어. 구설수요? 친구지간에 유지를 잘해야 돼. 본인은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외고수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망따는 게 있고 아 저놈 새끼 또 고집 부리네 이래. 친구들이 좀 뒤통수에 고수 뒤통수 치거든. 본인은 그러고 내 한 마디 더 해줄게. 본인은 본인 잘난 맛에 살아. 아 그래요? 그 본인 모르지?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게 본인 모르지? 네. 좋을 때는 너도 좋다 나 좋다 막 이래. 근데 나중에는 친구들이 아 저 새끼 되게 잘난 척하네 이랜단 말이야. 그걸 못 들었어?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럴 걸 아마 나중에 뒤에서 뒤통수에서 조심해야겠네요. 본인은 선생을 해먹든지 네. 경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경찰이요? 부모님들이 많이 기대를 많네. 기대요? 본인한테 기대하는 게 많다고. 저한테요? 본인은 돈복은 있어. 돈복이 있어요? 선생님은 돈복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돈복은 있어. 돈복은 있는데 선생을 하면 돈복이 없다 그래? 누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통 많은 부를 차지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네. 본인 아마 선생 말고도 투잡으로 또 할 텐데. 아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본인 돈 욕심 많은데. 저는 돈이 없이 살아가지고. 집이 없이 살다 보니까 돈 욕심이 많아. 그 선생도 하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제일 처음에는 돈이 없지. 제일 네. 처음에는 월급 얼마 안 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딱 명예를 얻으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근데 본인은 삐빠지게 이렇게 막 해를 팔 자가 아니야. 알지? 네네네. 그거 해. 본인 생각이 맞아. 알겠습니다. 딱 그거를 선택을 해서 네. 본인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본인은 여자를 일찍 만나면 본인 실패합니다. 네. 네. 일찍 만나지 마세요. 네. 결혼해서 절대 살지 마. 그냥 친구만 새기고 네. 본인은 내 명예. 내 선생한테 또 목표가 있어. 네, 본인은 네. 내 명예 먼저 따야 돼. 그래야지 그게 우선이야. 그 이후에 여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지금도 만나는 친구는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하지 마. 네. 깊은 관계까지 가지 말라는 뜻이야. 결혼을 전제해서 이런 거는 안. 그렇지. 결혼을 전제해서는 아직 멀었지. 아 그럼요. 본인은 서른 살 돼야 돼. 네. 장가를 서른 살까지 서른 살 넘어서 하라. 넘어서요? 그렇지. 본인은 여복이 없어. 마음 아프네요. 본인은 그 대신 내 명예, 돈복, 내 거는 있어. 돈에 집착이 참 많아, 본인은. 왜? 우리 엄마 집에 못 사니까. 우리 집에 못 사니까. 그지? 네. 그게 불만이거든, 때로는. 근데 어떻게? 본인 그것도 복이야.
오빠 복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세워야 돼. 아, 그래요? 본인이 어깨가 무거울 거야. 뭐, 요즘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집이. 그치. 조금 뭐, 그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어. 나아졌는데. 나아짐으로써. 태인도 얼마 안 나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을걸. 어, 진짜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아마 아버지한테 부담 좀 도와주셔.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그죠? 네. 아버지가 본인의 은근히 말을 안 하지만 아버지가 뚝하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뭐 싸바싸바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어, 네. 저 술 마실 때 아니면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안 하셔. 아버지가 화가 차 있어. 가슴에. 화가 차서 그냥 밤마다 한 잔씩 먹고 자야 돼. 왜? 많이 드시거든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식구들은 그게 불만이거든. 아버지도 그게 더 여기가 답답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드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저는 오빠는 열심히 홍보하셔. 그거를 하시면 내 목표를 잡고 있으면 아마 본인은 성공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도 본인 욕심이 있어서 투자업도 또 하시네. 그 이루고 난 다음에요? 네. 투자업을 또 해서 돈을 좀 만질 거야. 본인은 언제부터 돈을 만지냐? 앞으로 지금 3년. 네. 3년만 지나고 나면 본인 여유가 있어. 아, 그래요? 짭짤하게 만지거든.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요.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참 뭘로 해. 3년 그리고 3년 있으면 본인이 운이 들어와. 내가 초에 운이 들어오거든 본인. 그걸로 운을 잘 잡아서. 연초에요? 그렇지. 지금 본인이 24이잖아. 네. 네, 다섯, 여섯, 일곱에. 일곱에 본인은 돈 좀 벌어요. 돈 좀 만진다면. 그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대운이 들어오거든. 그때 잘하시고. 암만 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근데 본인은 그 꽁돈은 없어. 네. 돈 벌면 절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아, 그런 거예요? 어. 아우, 저 그 주식이 주자도 몰라가지고. 어, 그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네. 그거 하면 본인 결혼해서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주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 꽁돈은 없어. 왜? 본인은 무조건 땅을 사야 되는지 건물을 사야 돼. 돈을 생기면 건물을 사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똥똥대고 살 수가 있어. 본인은 꽁돈 없어. 주식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은 넌 말 잘 안 듣거든. 네. 내 주장이 세단 말이야. 네. 그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셔. 알았죠? 네. 그걸 선생님을 밀고 나가셔. 그러면 아마 본인이 아마 성공을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 그리고 본인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본인네 집안에 성은 나도 안 물어봤어. 근데 본인네 집안에는 이쪽 간 쪽으로 좀 안 좋습니다. 간 쪽으로요? 예. 원래 본인 집안에 간 쪽이라니까 술, 담배 안 잡수시는 게 좋아. 아, 그래요? 아이고, 술을 좋아하셨어. 본인도 술 먹으면 폭 주거든. 네. 자제하셔. 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본인이 지금 한쪽에 간이 좀 피곤해. 그지? 폭주 먹거든. 먹으면 본인 끝까지 가려고 그래. 하지 마. 아. 그 나쁜 습관이야. 네. 고쳐. 네. 아주 마셔라, 버라, 그냥 끝까지 가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혼자실 때는 참 점잖아. 이거 한 잔 들어가면 팍! 본색이 나와. 알지? 네. 자제하셔. 알겠습니다. 왜 자제하느냐? 올해 내년에 본인이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네. 몰라, 나가는 삼재라고 그래 본인. 근데 삼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설수가 있고 관제가 있어. 관제요? 그렇지. 관제라는 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본인 그 술 한잔 먹고 본인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네. 응? 명심하세요. 올 내년이에요. 네. 올 내년까지 자제해야 돼 진짜. 네. 내가 선생님 목표가 있는데 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본인 깨져.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본인 고비 올부터 내년까지 세 번 있어.
지금 한 번은 친구 때문에, 한 번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응? 또 친구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본인은 너무 또 친구도 조심해. 저기 좋아해. 응? 네, 되게 좋아해요. 어. 친구, 엄마 아버지보다 친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 우리, 그지? 자제하셔. 네. 친구는 다시 만나면 또 친구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못 찾아. 아, 그럼요.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 네. 그리고 내 자식이 건강하고 출세를 해야지 엄마 아버지도 좋은 거야. 근데 본인은 그거를, 엄마 아버지가 본인은 대체 기대를 많거든. 그러니까 에휴 저놈 새끼 뭐가 될래 어쩌려나 그렇게 말을 하셔도 그래도 기대가 있는 거야. 그래도 내 새끼가 이쁜 거야. 아버지는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래도 본인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사는 거야. 말은 안 하셔도. 내가 봤을 때 아버지 속에 다 썩어 뭉들어졌을 거야. 엄마 아버지가. 응? 네. 신기해?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잘 하시고요. 네. 결국 본인 술 자제하세요. 진짜. 네. 간이 너무, 본인이 앞으로 더 가면 아파 여기 간이. 그러니까 술 자제하세요. 본인은 머리 좋고 모든 거 추세를 좋은데 단 본인은 명이 좀 짧아. 왜? 건강이 좀 안 좋아. 간 쪽으로. 간 때문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술 자제하세요. 본인은 술 폭주야. 폭주래도 막 말 안 마셔. 술 채면. 알았죠? 네. 자제하셔. 올 내년 가고 간지가 세 번 있어요. 세 번이요? 응. 자제하셔야 돼. 네. 한 번은 너무, 한 번은 너무, 너무 도와주다가도 본인이 엮여. 와. 그리고 한 번은 친구 때문에 또 엮이고, 응? 한 번은 술자석에 또 엮이고 그래. 그러니까 자제하셔야 돼. 그거 엮여갖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본인 선생 못해. 올 내년이 본인이 아마 제일 고비일 거예요. 진짜 공부는 해야겠네요, 진짜. 진짜요. 공부만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지인 소개로 이제 아까 친구랑 같이 온 건데 생일 그거 뭐 양 음력으로 이번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얼굴 보고 다 얘기해 줬잖아. 아 그게 다 읽히는 거예요? 네 신기해서. 네 신기하네. 얼굴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 내 말이 안 맞나 맞나 보세요. 저 그러면은 이제 그 배우자는 이제 30살 넘어서 이제 입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여자친구 없긴 한데 그럼 뭐 그 전까지 생겨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좀 있으면 생긴다고. 아 그래요? 응. 여자친구 생겨요? 응. 어머 좀 있으면 생겨. 또 친구 통해서 연결해서 또 생겨. 오늘 소개팅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소개팅 부터 말 나왔잖아, 해놨잖아, 그치? 8월 초에. 응. 근데 내가 했잖아, 얼굴 보면 다 나온다고. 어? 어머. 신기하지? 어머. 그 이걸 어떻게 하시지? 응. 그러니까 부살이야, 부장이고. 구독하겠습니다. 구독할게요. 친구들한테 것도 많이 해줘. 아, 진짜네요. 응, 친구들도 많이 해줘. 알았지? 소개팅이 이제, 그러니까 소개팅이라고 그냥 이제 뭐 친구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두세 번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잘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생긴다고. 거기서 마음에 든다고. 아... 그러니까 깊이는 저가지 말고 그냥 사람 친구, 만나는 친구처럼 새겨 그냥. 결혼까지는 가지 말고. 네. 결혼을 서른 살 넘어서 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위치, 본인 목표 이뤄야 돼. 네. 응? 네. 본인이 목표가 있어. 본인은 크게 될 사람이야. 그것만 알아도. 아 그래요? 응?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네. 크게 돼. 응? 고문을 보면 본인이 명예를 떨피거든? 네. 선생이 돼서 명예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위치, 내 명예 다 따시라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술 자제해, 진짜. 술이 제일 걱정이네요. 본인은 분위기에 많이 어울려.
맞아요. 분위기를 술자리 분위기를 많이 되게 타. 좋아해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분위기를 네. 많이 어울려. 네. 근데 너무 취하지 말어. 거기에 많이 휩쓸리지는 말라라는 거. 어느 정도 적당히 빠질 때 치고 빠질 때는 빠져야 돼 본인이. 그래야지만 본인이 실수가 없고 본인이 끝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지 마, 좀 제발. 그러면은 그 술을 조심하긴 하는데 아예 금주보다도 그냥 적당히 즐길법을 배우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아, 금주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금전이 저가니까 내 본인이 아마 올 한 7살 먹었을 때 27 먹으면 네.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거야. 아, 그래요? 그때까지만 자제하고 조심하고 공부하고 내년까지만 조심하면 돼.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우선 내 명예에 대해 저것만 우선이야. 네. 선생님도 우선 돼야 돼.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욕하시네요. 신기하다. 딱 된 거죠 이제? 네. 네. 윤광님.